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한달 만에 뵙는데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오는 기분인데. 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가 어떤 기절이 제일 부담스러우시던가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랑 상관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제껴놓을 만한 그런 부담스러운 기절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기절이세요? 저는 한동안 기도 사역자로 기도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헌신을 한 후에는 그전에는 별로 부담스러운 기절이 아니었는데 기도의 삶을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 그냥 내 말씀이 아니러니 이렇게 그냥 잠깐 제껴뒀는데 이제 기도의 삶을 이렇게 풀타임으로 헌신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골방 생활할 때 한번 쉬지 않고 해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밥 먹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밥 먹을 때 이거 기도가 쉬어질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면서 밥통에서 밥만 펐어요. 이게 반찬 꺼내면은 기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밥만 푸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젓가락만 들고 밥한 공기 들고 와서 계속 기도실에 앉아갖고요. 젓가락을 이렇게 입에다 하나 넣고 계속 씹으면서. 밥만 넣고 오래 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달고. 그래서 계속 씹었어요. 씹으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여보세요?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또밥한 공기를 퍼다가 이렇게 또 씹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를 안 끊고 오늘 내가 쉬지 않고 해봄으로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리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저녁 밥 먹는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식사 때도 밥만 퍼왔어요. 그래서 계속 밥을 씹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와, 이제 극한이 왔어요, 극한. 잠자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잠자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에는 쉬어도 되는가? 아니면 잠자는 동안에도 기도가 가능한가? 이게 제게 의문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의식이 깨어 있을 때는 기도가 내가 내 의지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게 있지만 무의식이 기도할 때는 더 멋진 기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 무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중보의 통로로 사용해서 기도케 해달라고. 이 멋진 기도를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저한테 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할수 있을까? 그 기쁨에 그냥 푹 찼어요. 뭐 꿈은 개꿈 꿨는데 하여튼 주님 앞에 일단 맡겼으니까 무의식은 제가 어떻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요. 어제처럼 또 해야 된다는 게 그냥 막큰 바위를 올려놓은 것 같았어요, 머리에. 기쁨이라고는요, 눈꽃만큼도 없고요. 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괴로운 걸 하라고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쉬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가 재판장한테 끊임없이 막 하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니에요. 막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재판장도 저렇게 하거든, 하물며. 인자가 이 땅에 오고자 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그 비유의 결론이에요. 믿음을. 저 여인과 같이 그럼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는요, 믿음을 놓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믿음을 놓으면 매일 기도해도 그건 쉬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끝까지 내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이 기도를 이것을 잡고 있고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는 믿음을 놓지 않는 기도에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또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와 하신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는요. 이건 그냥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 이 모델을 줄만한 걸 줘야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라. 그게 난 너무 부담스러워. 온전하다. 지난번 어디 그 시골 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한번 갔는데, 한 할머니가 가시면서 아주 그냥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 메시지에 자기가 깨달았던 걸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탁 했더니, 정말 머리카락만 있으면 정말 완전한 사람인데 그러더라. 머리카락만 좀 있었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안 나는가? 그래서 네, 저의 육체에 가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눈에는요, 제가 머리카락만 있으면 완전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나 봐요. 근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나도 완전한다. 이게 저한테는 아주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완전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와.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분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범죄 전 아담은 완벽한 사람일까요? 예수와가 아니면 원래 아담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범죄하기 전 아담은 이 상태로 영원히 존재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지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어느 정도로 완벽하지 않은 건가 한번 우리가 좀 창세기 1장을 좀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여러분 어디로 초청하고 싶으냐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 완전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하신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어쨌더라. 아, 여기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추가됐어요. 앞에 그냥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인데요.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군요. 아, 심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심이 좋았다라는 말은요, 이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완벽하고 모든 만물이 완벽한 거예요. 첫째 날 만든 것도 완전하고 둘째 날 만든 것도 완전하고 여섯째 날 만든 것도 지금 완전하다고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아, 토브, 굿,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2장에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 로토브. 좋지 않다는 거야. No good. 좋지 않다고. 그럼 지금 여러분 1장하고 2장 사이에는 지금 어떤 거냐면 1장은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지은 것을 다 말해놓고 2장부터는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지금 하와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하와가 없는 상태예요. 아담만 먼저 지어놓은 거예요. 1장은 아담과 하와를 다 지어놓은 모든 것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말하셨고 2장은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지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고 좋았더라고 하셨는데요.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는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담이? 아니죠. 아담이 완벽했다면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도 good, 토브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왜 완전한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면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지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는 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자와 남자를, 근데 여자와 남자로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을 때 완전해요. 그러나 여자가 없을 때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가? 2장을 보실까요?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 몸의 일부분이라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는 이 번역을 내 몸의 일부분이라, 내 몸의 지체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내 몸의 일부분이라 이렇게 표현해서요.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한 몸, 여러분 이 한 몸,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 혼자서 이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예수와는 어떻게 말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 3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와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사람을 뭘로 어떻게 지었다고요? 오케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남자도 짓고 여자도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면 사람 그러면 남자와 여자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 지금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가정을 이것에 대한 그림자로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교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한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노라.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신비를요 에덴에다 두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인자 사이간자예요. 사실 혼자서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과 사이를 인간이라고 그래요. 완벽한 인간은 지금 이 남자와 여자로 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완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혼자서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완전이라고 그래요.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차 바퀴,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 회사는요, 목적이 타이어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완벽한 타이어를 만들었어요. 완벽한 타이어. 근데 타이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타이어는요, 자동차 밑에 들어갈 때 이거는 본래의 목적을 한 거죠. 우리는 타이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동차의 그 휠에 끼어 있을 때 이 바퀴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아담 자체는 이 타이어와 같아요. 완벽한 타이어예요. 그러나 혼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나 스스로 완벽한 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된 이것을 완전한 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와는 완전한 자였겠어요? 아니겠죠. 예수와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맞아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 만약에 그분이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분이라면, 신체적으로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분이라면 그분은 저를 대신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나를 대신할 수 있다면 그는 나랑 똑같은 자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예수와도 부속품이세요. 무엇을 만들기 위한. 예수와가 언제 완전해지냐면 신부인 교회와 하나가 될 때. 그때 예수아가 완전한 분으로 되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할 때 항상 흠과 티가 없는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 이렇게 항상 교회의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요.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완전하다, 흠과 티가 없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거룩하다. 이 표현이요, 교회만 이렇게 칭해져요. 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는 꼭 그 형용사가 앞에 붙어요. 흠과 티, 주름 잡힌 거나 티가 없는 거, 거룩한 교회, 이렇게 완전한 교회, 이 하나인 교회, 이 한 몸인 교회,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하고요 골로새서는요, 이 두 개는요 쌍둥이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같이 읽어보면요 서로 말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해져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용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와는 몸인 교회에 뭐라고 하셨나요? 머리시라 그랬어요. 예수와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몸을 보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몸을 보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얼굴 보고 사람을 찾아다니죠? 네. 그래서 몸이 누구다라고 말하지는 잘 않아요. 얼굴 보고 어, 저 사람 누구다라고 말하지. 근데 머리가 예수아예요. 그럼 몸은 예수아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아의 다른 이름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아를 육체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시간에 어떤 이런 몸으로 한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로 이 시간 생각하시고 또 내가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말하면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를 여러분 좀 잠시 떠나주세요. 지금 나는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건물의 교회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잠시 이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은 그 사고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상상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철치나 독일어로 키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건물을 말해요. 회관, 대성당, 이 건물을 칭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말이 에클레시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에클레시아하고 처치라고 하는 단어하고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고백 위에 내 회관을 세우리라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은 교회를 congregation이라고 그래요. 그냥 회중. 그게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는 좀 용이하니까 회중.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 사실 처치보다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낫긴 나요. 그러나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무슨 새노래교회, 여기 무슨 어떻게 보니까 신일교회 같은데 신일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일단 떠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수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지체가 된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금 예수화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잠시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이 시간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창세기 2장에 처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까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와요. 그런데 좀 있으면 알겠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꿈꿔오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단어를 들으면 가장 흥분하세요? 안 하시죠? 아무 단어에도? 저는 처음에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열방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요 제가 거의 반 미쳤어요.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막 이 열방이라는 말. 그래서 예레미야를 막 단숨에 읽은 적도 있어요. 와,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를. 그래서 몇 개 나라를 갔는지 세봤더니 그 동네를 안 떠납니다. 아, 그냥 열방의 선지자도 자기 동네에서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난 그냥 골방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곡을 해요. 근데 최근 얼마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근데 지금은 그 단어가 나한테 안 그러냐? 아니, 지금도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요, 굉장히 구체화 시켜주고 계세요. 지금은 교회예요.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와는 어떤 단어를 들으면 제일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 예수와의 여자친구예요. 어떤 단어를 들으면 제일 좋아하실까? 교회. 우리 예수와는 교회라는 단어. 여러분, 예수와와 동행하고 싶으면 교회 이렇게 하면 금방 그분이 집중하실 거예요. 아, 교회. 아니요. 아주 영원 전부터 꿈꿔오시던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는 아마 예수와도 아주 집중하실 거고 오늘도 내 아들이 이 앞에서 뭘 말하는가 아마 우리 예수와께서도 아주 기대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건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자 지금 그것을 우리 예수아가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아가 죽었고 성령님이 지금 이 교회를 지어가고 계세요. 지금 이런 멋진 교회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오늘 예수아와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끝난 후에 여러분이랑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함께 이렇게 세워져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요? 화평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자기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거 혹시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에베소서랑 같이 볼까요? 쌍둥이를 하나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이랑 이렇게 골로새서 1장이랑 이렇게 손으로 잡고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언약 밖에 약속 밖에 소망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이 자가 교회입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한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다 놓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완벽한 개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완전한 자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라. 어떤 터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와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몸을 세우는 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만일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 만대, 이게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만세 만대가 영원전이에요. 영원전부터 어떻게 된 것?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봐볼까요?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 비밀이 뭐라고요? 10절에 교회.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졌던,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교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비밀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니까 별로 흥분이 안 되시네. 나는 굉장히 흥분되는데. 26절에 이 비밀은, 이 교회의 비밀은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근데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수아가 내 안에 계신 게 비밀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예수아가 내 안에 계신 게 비밀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고 교회의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김 씨, 이 씨가 모인 걸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의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요. 네 안에 있는 예수와 내 안에 있는 예수와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겠죠. 그럼 마태복음 1장에 계신 분들, 우리가 일도 갈 때 건너뛰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나랑 같이 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셨다가,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이 하나님이셨다가, 이삭이 죽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주 안에서 산 자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저와 지금 한 교회예요. 시간을 초월해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예수아를 그 중심에 두신 분하고 저하고요, 한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분하고요, 한 교회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아가 중심에 있는 분하고 저하고 지금 한 교회예요. 공간을 초월해요. 우주적인 한 교회예요. 이 성도들이 다 모인, 한 번에 다 모인 장면이 있어요.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한 교회예요. 예.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근데 얼핏 보면 많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우리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머리가 예슈아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사이사이에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로. 예수와도 이 교회의 부속품이시고 성령님도 이 교회의 부속품이시고 유대인도 이 교회의 일부분이고 우리 이방인도 일부분이고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예수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 그럴 때 그분을 육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그러나 살아나셨을 때는 교회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아가 죽은 이유는 살아나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를 세우려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전 인류를 하나의 교회로 지으시려는 거예요.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운 게 아니고 죽인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아를 죽이고 교회를 세우시고 둘이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담도 죽인 거예요. 마취도 아니고 재운 것도 아니고 죽인 거예요. 아담을 죽이고 하와를 만들어내고 다시 살려서 둘이 결혼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금 이 땅에다 두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파괴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와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실 거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중심은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다 두신 것을 우리가 외곽으로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도 이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비밀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예수와를 전파하여 각 개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여러분이 이 장면을 번역하시면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각자 세우지만 완전한 자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시키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최종 목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목적이 구원받는 게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디 애로의 구원이에요. 나를 고아원에서 꺼내주셨어요. 그럼 어디로 입양해야지. 꺼내놓고 방치해버린 거예요. 안 꺼내는 게 나아요. 그분이 나를 건져내셨다면 어디에로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언제 내가 완전해지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완전하게 계속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와의 피를 극히 개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극히 개인 구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부를 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내 교회나 혹시 나 혼자를 교회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임하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건 그래서 나한테 나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복음이지만 이걸로 이 복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봤지만 예수와의 피는 하늘과 땅,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려고 흘리셨습니다. 이거는 나 개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는 나라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전 세계까지 퍼져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영역은 전 세계입니다. 최소 단위는 저 안입니다. 여러분 내 최소 단위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를 이 완전한 자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으로 2장의 이 비슷한 장면을 한번 더 보실까요? 3장부터 보죠. 3장에 보면 지금 여러분 복음이 극히 개인적인 것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요. 3장 6절에서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요. 아까 그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교회 그러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모든 교회가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내 지역 교회에 이 건물로 세운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잘 되는 것만 목표로 한다면요. 그럼 반드시 무너져요. 이건 뭐 예언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그 더함이 무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게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이 부흥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교회하고 닮은 교회가 돼야 돼요. 닮지 않으면 막 커지잖아요.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무너져야죠. 이런 교회들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막 잘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겼는데 주님 더 커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날 종로에 있는 한 교회에 오후 예배 설교하러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왜 불렀어요? 제가 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 무너뜨리러 다니는 사람인데 왜 부르셨어요? 그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고 집사님을 통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너지도록 아주 안 닮은 거면 안 닮은 거면 무너지도록. 여러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여러분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가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요, 그전에는 지하에 있었죠. 이제는 건물을 사고 있어요. 이제는요 동네에서 큰 소리로 찬송해도요 공안이 그냥 보고 있어요. 그전에는 난리 났는데요. 이젠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들도 교회에 그러면 건물이 돼버릴 거거든요. 지역교회를 또 세우는 이 일 위해 지금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번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밖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나를 바꾸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교회를 관계하기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지적질하고 다니지 마시고 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면 또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말로 시작하지만 내가 죽는 걸로 끝나요. 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자기는 절대 안 바뀌고 바깥에 것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깥에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임해서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데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과 입에 있는 게 같을 때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아, 그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네. 오늘 난 그런 분들이 모인 걸 믿고 오늘 기도 아주 세게 하랍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로 시작하긴 나에게 적용해서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굉장히 사회적이에요. 복음은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교회의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의 몸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화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화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 믿는 예수하고 한국인이 믿는 예수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일시켜야죠.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아를 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아가 모든 민족의 예수아라고 믿고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직 내 사업이 잘 되는 거하고 내 자녀 잘 되는 거하고 내 노후 대책을 위해서 빨리 많은 재산 확보하는 거 이게 지금 예수아를 믿는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 달라요 주님이. 만몬과 예수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화요집회 끝나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가사가 있는데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가 어떻게 되지? 후렴 부분에 온 세상 구주시라 그건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아를 믿으면 그날부터 여러분은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근데 아우 무슨 세계야 그냥 지금 지금 당장 지금 내 삶 그래서 예수아가 중심에 둔 것을 내 중심에다 못 둬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 중심에 있는 것이 같을 때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라요. 강도의 구렬이에요. 내가 중심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와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아마 오늘날 예수아가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면 날마다 채찍을 상모 돌리듯이 돌리고 다닐 거예요. 팔이 아프니까 머리에다가 채찍을 돌려서 막 다니실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꿈은 교회예요. 건물을 떠나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돼요.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이 교회를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해요. 자기의 일만 생각해요. 주여 그물을 버렸나이다. 내가 그물을 버렸나이다. 당신이 왕권에 앉으면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죽다니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거에 교회가 딱 등장하면요. 확 반응이 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면요. 첨예하게 반응이 와요. 이게 검입니다. 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선포하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님이 목적하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아 정말. 왜냐하면 내 목적은 그게 아닌데 예수와의 목적을 들이대면요. 성도들이 관심 없어요.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메시지 전하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2장에 볼까요?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게 했던 계명들을 폐하시고, 이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와 안에서 한새 사람으로 지어버린다. 이게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한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화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한새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이한새 사람은요, 새로운 한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아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아를 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새로워진 한 사람, 어떻게 새로운 한 사람이냐면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아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지금 아버지만 빼면 예수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아버지와 교회와 교제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버지하고 교회만 남는 거예요. 예수아는 어디 가셨을까? 교회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교회예요. 유대인은 교회예요. 이방인은 교회예요. 아버지와 교회만 남아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아예요.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예수아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이거 한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예수와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아버지랑 나랑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루어?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들도 알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을까요? 창세 전부터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하신 거? 나를 사랑하신 거.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사랑을 나눈 것.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만물을 있게 한 근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아가 사랑하신 것. 이것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함으로 만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왜 지었냐면 우리가 둘이 사랑하는 이 사랑 안으로 초청하려고. 아멘.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제가 하는 말만 아니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다고. 아주 절묘하신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이것. 그래서 두 분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지었어요. 뭐 하려고?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 사랑을 같이 나누게 하시려고. 아멘? 아직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그 영원 전에 있었다면 이거는 영원까지 존재해요. 영원 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뭐 할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또 사랑할 거예요. 그 아들이 새롭게 되셨어요. 이 영원전에 계시던 이 아들이 새롭게 되셨어요. 똑같은 예수한테 이제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또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하나예요. 영원토록 아버지와 사랑을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주님은 지금 이걸 세우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얘네들이 그만. 그래서 자기 몸을 들여서 다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지금 그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제일 먼저 건축자를 택했는데 그 건축자가 아브라함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그 안에 담아서 이스라엘 안에 담아서 하나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교회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지 특별히 이스라엘에 내가 선교사로 갔다 왔거나 뭐 이스라엘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나에게 막 명예대사로 위촉했거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택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겠어요? 교회가 완성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교회로 바뀔 거거든요. 지금 그 큰 작업을 예수와의 피로 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그걸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저를 그토록 부담스럽게 했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 장로들은 랍비들은 계속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좀 달리 말하고 싶다. 원수도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죄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사랑하고 네 가족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똑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또 이방인과 이방인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지어진다고 하는 의미와 사랑으로 지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아주 대동소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이것이 아까 우리 예수와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으로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인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 이 세계적인 교회를 늘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내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 큰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자의 수가 1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의 메시아가 온 세계의 메시아인 걸 믿는 자의 수가 15,000명입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들만의 메시아인 사람이 거의 580만입니다. 예수아를 받아들인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전 세계의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어떤 기도와 말씀의 적용 범위가 세계적이에요. 일부러 확장시킨 것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넘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만의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중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럼 이방인의 남은 자는 뭘까요? 우리의 주님은 나의 구원자는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민족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남은 이방인의 남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필 유대인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줬다고요. 이방인하고 하나가 돼서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드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은 유대인은 이 율법 내용 전체가 뭐냐면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을 다 이루는 거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들의 율법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럼 이방인은 이방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민족의 주님이다. 여러분이 이방인을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저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구원을 꿈꾸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여호와의 신부, 우리 예수와의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단장은 여러분 개인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게 신부의 단장이에요. 예수와의 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게 여러분의 극히 개인적인 지역교회, 개교회주의, 이것이 우리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전 세계가 예수와를 머리로 지체가 되게 하는 그 꿈,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으로의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 애로의 구원이에요. 그냥 어디서 건져낸 구원이 아니고 나를 꺼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한 구원이에요. 난 구원 받았다. 그래서 구원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 받는 게 내 최종 목적이다. 그렇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타이어 아까 타이어 얘기해서 이 타이어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계속 타이어로 완벽하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타이어에다 기름칠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자동차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타이어가요. 한번 끼우면 4년, 5년 동안 그 아스팔트를 달려도 괜찮은 이 타이어가요. 가만 놔둬도 4년 후면, 4, 5년 후면요, 사가요. 아스팔트를 험하게 달려도 닳고 가만히 놔둬도 사가요. 그러니까 이거 끼워야 돼요. 평생 타이어만 하다가 한 번도 차를 못본 거예요. 평생 타이어로 있다가 그게 자기 세상인 줄 알고 타이어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 광고 보니까 타이어가 죽어서 올라가다 이렇게. 타이어가 그냥 이 타이어는요 자동차 안에 들어갔을 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마저도 이 교회의 부분이세요. 예수아가 언제 완전한 자가 되시냐면 이 교회 안으로 안전한 자가 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 완전해요. 여러분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완전이 아니라 나 개인의 완전이 아니라 각 사람 각 사람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파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완전체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완전한 것은 흠과 티가 없는 것은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옛날에는 이 지금 읽으려고 하는 귀절이 제일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 귀절로 괴롭히려고. 15절 그가 예수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 모든 사람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심은 예수아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그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셨나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반대예요. 평소에 남을 위해서 살다가도요. 예수 믿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주 이게 이 교회 안에 이 분위기나 이 병폐가요. 어마어마하게 경쟁적이에요. 우리 사회에서요 가장 경쟁이 심한 사회가 교회예요. 아주 아주 무섭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누굴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육체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굴까요? 이분이 교회이신 예수아. 그러면 예수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는 전부 각자에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려고.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계획하고 정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기절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뭐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아를 육신으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로, 육체로 보지 말고, 예수와도 육체로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지어질 하나의 교회로. 예수님은 자기 한 몸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실 때는 교회로 살아나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죽였어요. 예수와의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이 그걸 육체로 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아주 강하게 각인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한 새 사람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한 새 사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피를 나 외에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것, 내 죄의 문제와 결부된 것 외에는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구원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 차원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오직 내가 천국 가는 것만 늘상 생각해 왔던 것,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한 것만 생각하고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복음 이것을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적용했던 것, 예수님이 왜 죽였냐면 지금 내가 나열한 것들을 죽이려고, 지금 내가 나열한 것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야의 피를 적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위하여 내 구원을 소비시키고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나라에 살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우주적인 교회를 날마다 내 중심에 두면서 내 지역교회를 섬기고 내 가정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이 너무 극히 나 자신만을 위한 아주 협소한 지역적인 그렇게 됐던 것들을 주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나를 그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죽으셨던 그것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하여지도록 회개와 간구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아를 믿는다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함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여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하라,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할지어다,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부러가면서 누구누구요?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하여라.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하여라. 이렇게 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어떤 건물로 있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는 회람 형식의 편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보는 편지입니다. 어디에 건물로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 전체에 있는, 흩어져 있는, 가정가정마다 있는, 지역지역마다가 있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도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건물을 잠시 떠나라고 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지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금방 여러분이 한 사람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터키에 있는 교회, 이란에 있는 교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교회, 카타르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칠레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노르웨이에 있는 교회, 스웨덴에 있는 교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교회, 케냐에 있는 교회, 갬비아에 있는 교회,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 그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하여질지어다.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이렇게 이 교회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 그 교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에 있는 교회에 흔들리지 말지어다. 네 터 위에 세우신 그 중심에 흔들리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할지어다. 이라크에 있는 교회에 완전할지어다. 터키에 있는 교회에 완전할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다 같이 시작합시다. 좀 아까 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다고, 거기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저희는 여기서 거기에 생기를 대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중간에 만나서 이스라엘 땅 위에 우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핍박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600만 명, 이스라엘 안에 있는 600만 유대인들이 이 우산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밟고 기도하며 지나가는 적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생기로 저들 안에 들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우산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기도팀과 이곳에서 대응해나는 이 생기가 하나로 이어져서 주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큰 우산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대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저 땅에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밟는 곳 지나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기운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엮어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실 텐데 하나님 내가 아까 불렀던 사람들, 아까 불렀던 교회들, 내가 아까 불렀던 나라들이 모두 다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함께 지어져 간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신부를 완성하리라. 내가 내 나라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아도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도 이 시간에 말합니다. 우리 예수아께서 일하시니 저도 일할 것입니다. 예수아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 나도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대단히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한 새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히 안식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안식할 때 저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일하시는 때이기에 저는 일할 것입니다. 그분의 중심에 있는 걸 내 중심에 둘 것이고 그분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흥분하는 것처럼 나도 교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흥분할 것이고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그분이 일하시니 나도 일할 것이고 그분이 안식할 때 나는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예수와여 당신의 최종 목적과 내 최종 목적이 같아서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와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여호와의 연인,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신부인 완전한 자 교회를 주여 세우시옵소서. 주의 오래된 꿈,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꿈, 계획하신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와여, 이것을 지금 지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소원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과 같사오니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소서. 우리를 그 완전한 자 안에 들어와서 완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흠과 티가 없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흠 잡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열방이 한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그날을 꿈꾸오니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 교회를 강력하게 꿈꾸고 이 일에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간청하오니 한국 땅에 세워진 수십만 개의 이 교회들이 예수아가 그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와 꼭 닮은 교회들만 있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아버지 이 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오니 그 더함이 무궁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겨자씨만큼 작은 수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확장시키신 하나님의 교회, 온 열방에 있는 남은 자들이 깃들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